안녕하세요. 울산 가산입니다. 이제 드디어 필수품들을 다 장착했습니다. 이제 자바 메이커 이름을 소개해도 되는가? 여기 프레임에는 여기 케이지, 볼턴 케이지 구멍이 없습니다. 볼턴 너트 구멍이. 이 거치대 구멍이 없어서 아주 불편하네요. 요거만 있으면 딱 좋은데. 그리고 탑튜브 여기 가방 백이 어떻게 달까 하다가 생각을 했어요. 요건 물통이고, 똑같은 겁니다. 물통이고, 여기는 탑튜브고, 공구, 고무함입니다. 110% 방수입니다. 완벽한 방수. 똑같은 걸 하고 있습니다. 여기 없어서 이렇게 장착을 했습니다. 장착을 하고. 장거리 갈때다 들고 가야 될지 모르겠지만, 이 에어샥 펌프, 과 펌프는 가끔 사용을 하니까 이 가방에 세게 넣어 다니면 되지만, 가까운 데 가더라도 펌프가 나면 엄청 어려우니까 여기다가 달아놓고, 가까운 데갈 때는 물통 아니면 공구, 탑튜브, 가방을, 백을. 여기는 스페어 튜브. 여기 하나 달아주고, 스페어 튜브를. 이 정도면 뭐, 그냥, 아무 때나 그냥 타고 나가도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킥스탠더도 장만했습니다. 좀, 와이퍼를 아주 싫어합니다. 눈에 띄는 자체를, 내일부터는 바깥으로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이 마지막 같네. 집안에 쓰는 마지막. 내보내라고 난리입니다. 바깥으로 내보내라고. 저는 늘 안고 자고 싶지만. 그리고 이게 어떻게 만들었냐면은, 이렇게 혹시나 충격이 떨어질까봐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잘안 빠지게, 거치대에서 잘안 떨어지게 여기다가 이렇게, 여기에도 충격이 안 빠지게 이렇게 해놓습니다. 이렇게 두고 여기에도 안 미끄러지게, 이렇게 안 미끄러지게 하고 여기도 닿게끔. 뭐 나름 머리를 좀 썼습니다.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좀 보기는 좀안 좋습니다. 사실 이렇게 거치대를 이렇게 구부고 고정을 시키고, 물통 케이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겸용으로 공구통이나 물통을 담고. 이게 좀 보기가 좀 싫네요. 사실 솔직히 여기 볼트너트 구멍이 있으면 너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큰, 여기 뭐 사인펜, 애기들 쓰는 사인펜 아주 큰 걸로 잘라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보니까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, 이렇게 장착을 하면은 아무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하고 에어볼로 충격을 못 견디면 이렇게 딱 주우게끔 나름 머리를 좀 썼습니다. 이렇게 하고, 고압 펌프 드디어 장만했습니다. 에어샥 펌프. 눈치 많이 봤습니다. 와이프 눈치. 자전거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. 여기에는 스페어 튜브. 가방 색을 안 내고 웬만하면 좀 다니려고, 간편하게 다니려고 튜브하고 펌프하고 이 정도면은 뭐 충분하지 않겠나 싶은데. 그렇게 하고, 자, 여기 보면은, 여기에 보면은 물통이고, 여기 보면은 공구통이라 했죠. 하나는 물통이고. 공구통. 이렇게 충격 좀덜 받으라고. 이렇게 튼튼하게. 뭐 별거 없습니다. 렌치하고, 펑크가 나면은 렌치하고, 펑크 교체할 수 있는 이런 공구.
이런 공구 렌치 세트하고 체인따개 체인따개랑 렌치 세트 진짜 무겁습니다. 안 그래도 지금 16kg 넘어갑니다. 지금 다 장착하면 다시 달아봐야 되겠지만 지금 16.2 나왔는데 17kg 넘어갈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펑크 떼울 수 있는 거 이런 공구 이렇게 준비해서 멋진 라이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기분 좋습니다. 이야, 멋지네요. 17kg 정도 나갈 것 같은데 운동 제대로 됩니다. 17kg 같으면 어마어마해. 고맙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